저는 165. 어, 저랑 똑같아요. 한 번은 비교해 볼 수 있어요. 아, 내가 하이웨스트 입어가지고 비슷해. 어, 위치를 말해. 와 대박, 이거 달라. 가리기 자체가 다르잖아 지금. 와. 유비. 달리. 기가. 친구 같아요. 친구 맞아. 근데 동갑이거든 나랑. 어. 우리가 이제 낯선 나라가 되지 않았죠. 이제 낯익은 나라가 되어버렸지 뭐야. 어 그러자. 아 귀여워. 말하는 게 너무 귀엽다. 유러피언의 가장 큰 신체적 특징은 무엇일까요?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 말해봐. 아이솔이라 하나? 눈이 깊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? 아 맞아요. 네. 이런 것밖에 안 떠오르지? 아 왜냐면 약간 발육 약간 그런 게 다르지 않나. 동양인이 전 세계 최악체 아니에요 그거는? 최악? 근데 그거 안 그러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. 한국에서는 가장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유럽도 비슷한데? 아니요 유럽은 사실 뭐 그냥 이 사람이 건강하게만 보이면 엄청 마르거나 엄청 살이 많으시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뭐 중간에는 다 되는 것 같아요. 유민은 말랐나요? 유러피언 기준으로 그냥 뭐 그냥 모델 몸인데요? 어, 완전 엄청 모델 몸인데요? 저는 아마도 6살 때도 이런 몸이 아니었어요. 아시아인과 아시아인의 어떤 신체적 차이가 있는 거지? 좋아요. Physical difference. 얼굴형. 아 맞아. 우리는 납작해요. 오, 평면적이죠. 우리 입체적이진 않고. 외국인 분들은 여기가 좀 많이 나와 있고 대신 여기 눈이 좀 대박. 많이 들어가 있고 동양인 분들은 이제 카메라에 더 이쁘게 나오죠. 그거 때문에 메이크업이 잘 먹히고. 아 그치, 메이크업은 그쵸? 좀 기가 막히게 하지. 아무리 메이크업을 막 다르게 해도 어차피 이분들의 얼굴을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아. 거거든요. 이미 음영이 다 젖어 있으니까. 생각하지 못해본 관점입니다. 진짜? 그렇죠. 만약에 메이크업을 너무 과하게 하면은 오히려 더 거기서 더 어색할 거고. 그렇죠. 저는 그냥 항상 이렇게 생겼어. 뭐 해도 어차피 소용없고 해도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. 아, 그래. 내가 전형적인 동양인 두상이에요. 나도 완전 동양인 두상. 모자 같은 거는 모자 어때요? 아 너무 막 크다거나 옆에 이렇게 널널하고 맞아요. 옆에 이렇게 자리가 많이 남으니까 이걸 쓸 수가 없고 아니면은 뭐 캡모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동그란 모양인데 나는 동그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잠그면 이렇게 마늘처럼 될 거예요. 아~ 그리고 일단은 눈동자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가 더 높아 보여요. 맞아. 아, 그렇죠. 네. 그런 건 확실히 있어요. 여기 부분이 확실히 여기 부분이 뼈가 조금 나온 것 같긴 해요. 동양인에 비해 저지아 같은 경우에는 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나오거든요. 저지아인 코가. 그래서 저는 저지아에서 작은 코라고 많이 놀림받았어요. 작은 코라고 놀린 거나? 혹시 누워서 이렇게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? 고일 것 같은데 눈물? 아? 안 떨어지긴 해요. 어, 안 떨어져. 여기를 자꾸 이렇게. 아, 부럽다. 우리는 난 누워서 눈물 흘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바로 내 눈물로 와. 여기서 안 떨어지니까 요렇게 쭈쭈쭈쭈 넘어와가지고 코에서 떨어져요. 예쁘게 울잖아. 그니까 나는 맨날 여기서 일자로 이렇게 흐르는데 누우면 세수 이런 거 할 때 안 불편한가? 코 이런 거 할 때? 약간 나는 세수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. 아니야. 세수 왜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닐 거야. 꼭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? 아이올 차이가 진짜 커요. 동양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눈이 앞으로 다 튀어나와 있어요. 이렇게 평평하게. 그래서 그거 있잖아. 손흥민 사진 그거 봤어요? 토트넘 그 단체 사진을 봤는데 그 다른 선수들 다 아이홀 때문에 눈이 이렇게 거멓게 나왔는데 손흥민 혼자. 맞아 맞아. 사진이 있어. 그 유명한 아이홀 사진이 있어.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얘가 더 안으로 들어가요. 요 라인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. 애기들 보면은 다 얼굴은 분명히 애기인데 4살 여기가 요 라인이 잡혀있어요. 이게 눈이 들어가 있으니까. 그래서 그게 나중에 커가면은 안 그래도 이 눈 주변 피부가 좀 약하기도 하고 얇기도 하니까 거기서 주름도 많이 생기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훨씬 더 파여있는 것처럼 막 해골처럼 변하는. 맞아. 그래서 동양인이 잘 안 늙는다고 하잖아요. 아 네, 여기 맞아. 차이구나 약간. 장점은 뭐가 있어? 그윽하다? 글쎄요. 약간 비 맞으면 빗물이 이렇게 흘려내려오는 거. 속에서 이렇게 흘려내려오지는 눈에는 안 들어가죠. 먼지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눈에. 아이홀도 아이홀이지만 속눈썹이 엄청 길잖아. 많이 긴 편이기 때문에. 아 이거 진짜 너무 부러워요. 진짜로. 아. 맞아. 우리는 골반이 이미 그러니까 다리가 짧고 상체가 긴 체형이지만 외국인들은 허리가 짧고 다리가 기니까. 허리가 짧은 게 너무 부러워. 나 허리가 너무 길어. 그래서 이것도 하이웨스트로 입어야 허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. 너 배꼽 어디 있니? 배꼽 여기. 배꼽 여기 있어요. 진짜로. 근데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. 운전할 때 편해요. 허리가 길면은 잘 보여가지고. 아
안 찍히는 커 맞아. 안 찍히는 커. 사실 이거 때문에 바지 고르기가 진짜 힘들다. 맞아. 바지가 항상 짧아. 뭘 해도 바지가 짧으니까 여기가 항상 오정정하게 길이가 남고. 키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165. 뭐 저랑 똑같아요. 한 번은 비교해 볼 수 있어요. 자 내가 하이웨스트 입어가지고 비슷해요. 위치를 말해. 와 대박. 이거 달라. 가리기 자체가 다르잖아 지금. 와. 골반 여기. 딸린. 여기. 유럽인들은 또 종아리가 또 길어. 비율이 달라. 우리는 허벅지가 길거든? 난 허벅지가 길고 종아리가 짧은데 근데 부러워하는 이유는 사실 모르겠어요. 이게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비율적으로는 그게 더 여기가 이제 주로 몸무게 대부분이 다 여기로 와 있으니까 일단 하체 비만부터 시작해서 허리 디스크까지 많은 문제를 또 유발할 수 있거든요. 계속 그 미간상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약간 다리 길이 미적인 기준에서 미적인 기준이 크지. 근데 모델분들 보면은 그렇게 막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. 뼈 쪽으로 봤을 때는 허리 아프거나 관절 쪽에 좀 문제가 있거나 이건 그냥 키가 작은 경향인 아니에요? 키는 똑같이 해주던가. 대부분 키가 크니까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위아래도 긴데 양옆으로도 넓어요. 오 네, 맞아 진짜. 맞아 와우. 같은 옷이잖아. 나랑 제이 아니야 저거? 짜증나. 근데 제이가 약간 좀 소우적인 체형을 야 완전 소우적인 체형이지 걔는. 그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커지는 것 같은. 진짜로?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시잖아요. 선생님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먼저 두고 앉으시는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. 많았어요. 먼저 두고. 그거 알아요? 전 세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동양인 체형이 제일 건강한 체형일걸요? 왜냐 흔들려서 아플 게 없거든. 왜냐면은 신체의 밸런스가 중심에 코어에 딱 몰려있는 걸로 알아요. 동양인 체형이. 그래서 건강하기에는 진짜 오지 건강해요. 위쪽은 부럽죠. 위쪽으로는 그렇지. 또 요즘 위의 기준이 되게 다 서구화되어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저는 동양인 쪽이 훨씬 더 부러운 것 같아요. 진짜? 뭘 입어도 잘 어울려. 어떻게 입어도 잘 어울리는.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옷을 찾기가 엄청 힘들거든요. 수선을 하지 않은 이상은 동양인들은 뭘 입어도 그냥 모델이 입는 것처럼 엄청 이쁘게 나와요. 그래서 길거리에 봤을 때도 패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요. 일반적인 흰색 티에 청바지인데 여분은 진짜 모델처럼 생겼고 우리 쪽은 그냥 뭐 입을 거 없어서 이걸 입었나. 우린 반대인데. 우리도 반대인데 진짜. 와우. 우리도 오히려. 저는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게 유민님 체형이 부러워요. 네. 진짜 부러워요. 부러워요. 나 지금 네. 엄청 부러운데? 나를 바꾸자. 그러니까. 진짜 나는 바지 약간 항상 안 맞았으면 좋겠고 뭔가 티셔츠 약간 이거 막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 한번 해보고 싶고. 아 그리고 유행 중에 요즘 유행에 똥꼬치마가 있잖아요. 아 똥꼬치마를 너무 입고 싶은데 나는 말 그대로 똥꼬치마. 진짜 똥꼬야? 다 보여 밑에서. 마지막에 노출에 대한 인식 차이? 아 이건 좀 심하죠. 아 진짜요? 많이 심하죠. 동양인들은 위가 파질수록 야하다고 생각하고 서양인들은 아래가 파질수록 야하다고 생각해요. 맞아요. 아 그래요? 아 진짜요? 그렇대. 조지아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 중에 젊은 여성분들이 계시면은 무조건 짧은 치마를 입고 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남자가 이게 인식 자체가 짧은 치마를 입는 여자는 몸 파는 여자라고 생각해요. 그런 부욕이 있거든요. 그런 애들이 서가지고 막 이렇게 차 앞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리는 막 이런 짧은 치마 자체를 입는 여자를 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. 동양인들이 만약에 와가지고 짧은 치마를 입으면은 대시를 엄청 많이 해요. 남자들이. 대신 진짜 여기는 다 까고 니플 패치만 붙이고 다니는. 그렇죠. 아예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. 우와. 그냥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그냥 돌아다니면서. 아 누구나 상태로? 아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신기하다. 짧은 치마를 입는 순간 그리고 우리는 진짜 약간 학생 때도 여긴 다 갖춰 입어. 치마만 항상 이래. 외국인들 봤을 때는 엄청 난리 나겠네. 그렇게 와 고등학생 가면은 고등학교 가면은 난리 나겠네 외국인들. 그래서 와. 교복이 많이 유명하잖아요. 한국 교복은 좀 많이 짧은 편인 것 같아요. 다른 나라에 비해. 맞아요. 뭐 아시아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길어지고. 저는 어깨가 드러나면. 아. 저 그렇게. 어깨 쇄골. 아. I love it. 저래. 예뻐 저래. 인식 차이를 알아보았고요. 어떠셨는지. 다리 노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 알았어요. 너도. 어. 한국에 와서 그렇게 까고 다니다가
좀 안 좋은 그런 경험이, 경험이 많아서 그래서 아 여기는 다 가려야 되구나 하고 가리는 거를 샀더니 또 이게 또 벌어져. 네. 그래가지고 동서양의 신체적 차이에 대해서 약간 알아봤는데요.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부탁드려요. 바이바이.